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실무인데요. 이 실무 앞에 총칙 및 중개계약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15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물론 시험에 맨 밑에 그 부동산 중개의 3요소, 개업 공인회사 중개 의뢰인, 중개 대상물 요게 시험에 과거에 두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부동산 중개의 3요소는 개업 공인회사 중개 의뢰인,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사무소 이런 거는 3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중개 계약, 법적, 중개 계약이 뭐냐. 그 153페이지 그림 있죠? 중개 계약은 의뢰인과 개업 공인회사 간에 맺는 게 중개 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되겠죠. 153페이지 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10년에 한번 정도 출제됩니다.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즉, 요물 요식 계약이 아니다. 즉, 쉽게 말하면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 보통 그렇게 하죠. 말로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인회사가 어디에 있는 집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낙성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요물 요식 계약은 아니다. 유상 쌍무계약이다. 중개 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 계약이고요.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 아니고. 그러나 완전히 순수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다고 해서 개업공인회사가 반드시 팔아줄 의무는 없잖아요. 팔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민사중개계약입니다.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가 되겠습니다. 상행위를 중개하는 게 상사중개고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 부동산 중개, 혼인 중개, 직업 중개 이런 게 민사중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다.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 민법에 계약의 종류,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 똑같습니다. 전형계약, 유명계약이라고 하면 X고요. 5번에 혼합계약. 여러 가지가 독업, 임치, 현상광고 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판례가. 그러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입니다. 그리고 6번, 임의적 계약이며 계속적 계약이다.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인회사가 싫어요 해도 됩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요. 154페이지 5번 중개계약의 유형입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이 있는데 중개계약의 종류. 예, 거기 우리 5번에 있죠. 중개계약의 유형,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2번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독점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 반대가 단독중개. 단독중개, 공동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가중개, 정가, 정률중개가 있습니다. 정률 중개가 있다. 자, 일반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뢰인이 여러 개업 공인회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 공인회사에게만 중개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 일반 중개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소송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독점을 맺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속 중개 계약은 독점하고 다른 점은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 계약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전속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비용은 지불해야 되죠. 비용을 지불하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의뢰인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두 개밖에 없고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건 순가 중개계약.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이죠. 공동은 두 사람 이상이 개입되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서 조직화 능률에 이상적입니다. 단독은 혼자서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자, 순가는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 주십시오. 더 받는 건 다 개업공개사님 먹어도 좋습니다. 이게 순가 중개입니다. 순가 중개 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고요.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입니다. 정가라는 것은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게 정가입니다. 지금 현재 현업에서 보면 분양권의 경우 정가 중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권 알선을 하면 보통 전국적으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만 원, 뭐 서울 같은 데는 3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가죠. 정률은 일정한 퍼센트죠. 우리나라 그 국토부령에 보면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시도조례에도 보면 뭐 0.4, 0.5% 이렇게 일정한 율을 정하고 있죠. 이게 정률 중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1, 양가로 6번 일반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건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했고요. 전속 중개계약도 다 했습니다. 자, 다음은 156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입니다. 지금 남은 파트 다 합해서 다섯 문제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특히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156페이지 조사 방법인데요. 양가로 1번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양가로 2번 공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양가로 3번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을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두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손님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또는 땅 팔아주세요 하면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론 평이라는 말을 쓰면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보통 몇 평짜리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공부를 통해서 의뢰인한테 물어본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고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공부 내용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통해서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요. 또 현장에 가면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것 이런 거 안 나타나죠. 그래서 모두 병행하는 게 좋다. 자, 157페이지 박스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앞에 법령에서 했죠. 아홉 가지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아홉 가지입니다. 기권, 우리 핵심 비교정리 맨 뒤에 보면 거기 맨 뒤에 6번에 보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이 박스에 있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아주 잘 출제됩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해야 됩니다. 자, 아홉 가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교재 157페이지 양가로 2번 기본적 사항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인 경우 대장을 보고 설명하면 됩니다. 토지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 보고 면적을 면적, 소재지 이런 건 설명하면 되겠죠.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입니다. 몇 번지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공동주택, 아연, 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동호수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나 다공,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단독주택인 경우 동호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가 공동주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인데요. 지목은 필지별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현황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둘 다 기재하는 게 좋겠죠. 불일치 내용을 적시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 동의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식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인데 면적은 미터법입니다. 미터법인데요. 이게 시험에 요즘은 안 나옵니다. 이게 15년 전에 출제되고 안 나왔습니다.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인데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자, 다음은 158페이지 동그라미 4번 경계입니다.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다. 이게 경계죠.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지적도 임야도가 우선하고요.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 지형, 지세가 있는데 지형, 지세, 지형, 지세가 있습니다. 지형과 지세가 있는데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형과 지세를 확인했다. X입니다.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건물의 구조, 건축년도, 용도, 방향인데요.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방향, 그 다음에 건축설비, 건축설비 노후정도. 이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방향,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건축설비는 시방서, 설계도서 중에서 시방서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노후정도도 현장답사입니다. 시험에 한 번씩 나온 게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니까 그 메뉴의 표에 보면 뭐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통해서 확인한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걸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시설물의 상태, 양가로 4번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도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권리관계입니다. 권리의 진정성 확인인데요.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뭘 봐야 되겠어요? 신분증 봐야 되겠죠.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분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등기필정보까지 보아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등기필, 옛날에 등기필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등기필정보,
이 세 가지를 최소한 확인해야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게 선관주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개는 확인 잘하는데 등기필 정보를 개업공개사들이 확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 확인을 하지 않아서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다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일부 해야 됩니다.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니언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등기필 정보 확인해야 되고요. 묶은 대리, 즉 특별히 매도 대리인을 더 주의해야 되겠죠. 매수 대리인보다는. 왜? 매도 대리인은 남의 물건 팔아먹고 돈을 받아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매수 대리는 매도 대리인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인 경우는 대리인인지 아닌지는 수권 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인감증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민법에서 인감증명이 있어야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능력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기 때문에 뭐 다른 법률이 다 나옵니다. 우리 사실 실무하려고 전과목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전과목 저 혼자 강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각 개별법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능력 확인입니다. 처분 능력 확인. 처분 능력 확인인데 160페이지 표에 보면 제한 능력자 중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없을 경우 후견인이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모두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입니다. 근데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대리권 동의권이 모두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대리권만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설령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하고 직접 계약 체결하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격 유무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입니다. 전부 민법인데요.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만약에 A, B, C가 있으면 이게 공유인 경우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받아야 되고요. 총유인 경우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공동소유입니다. 인적결합 형태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가장 약한 게 공유, 그 다음에 강한 게 합유, 총유가 가장 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등기부 기재사항입니다. 등기부. 등기부를 보면 또 등기법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무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나오는데요.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습니다. 갑구가 있고요. 그리고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가.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나타나고요. 이 등기부 표제부에 나타나는 사항하고 대장에 나타나는 게 다를 경우 대장이 우선합니다. 표시사항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가 우선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오는데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기재되는 소유자가 더 우선합니다. 소유권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갑구를 보아야 되는가, 을구를 보아야 하는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감유, 가처분의 경우 갑구를 보아야 하는지 을구를 보아야 하는지 시험에 출제되는데 해당구 상란을 모두 봐야 되죠. 소유권에 대한 감유를 했으면 갑구, 제한물권에 대한 감유를 했으면 을구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는데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 8번 공법상 거래 규제인데요. 그 박스 안에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뭐 계약서 검인제도, 농지취득자익증명제도,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 그 다음에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받아야 되고요. 향교재산인 경우 시도이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를 팔려면 시도교육감 허가받아야 되고요. 대학교 팔아먹으려면 교육부 장관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가 거래 규제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다 원칙적으로 이용 제한입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하나만 거래 규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우리 확인 설명하는 세금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개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 소유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무 총론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여기 163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163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